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성 다 바쳐
간밤에 편안한 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새벽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봅니다. 성전에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책망에 회개보다는 주님을 죽이려는 악한 동맹을 맺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생각하며 지금의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참으로 요란하고 혼란합니다. 전쟁과 빈곤 그리고 성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죄된 육신과 세상을 따르지 않고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고난길을 걸으신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 후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사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교구에서 준비한 찬양을 흠양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마귀 틈타지 않도록 이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린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새벽기도에서 특송을 박수를 쳐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데 그냥 안 치시면 좋습니다. 그냥 십자가 바로 노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수 많이 못 받아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주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송도 저 찬양도 그 십자가 하다가 맨 끝에 꼭 성령 찬송 안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또 그러는데 고난주간이 좀 어색하시더라도 조금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했는데 우리 조금 아까 찬양할 때 부른 그 노래 부릅니다. 그래서 갑자기 노래 바꿨는가 그런 특별 새벽 기도에 노래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금 달라도 아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 왼편에 강도 두 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크리미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루려고 했던 열심당원들 그러니까 독립군들을 사형시킬 때 쓰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강도나 뭐 살인범 이게 아니라 정치범들입니다. 그런데 그 한 친구가 조롱을 해요. 야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라. 왜냐하면 이 열심당원 해방투쟁하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친구에게 야단을 치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러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존중을 표하고 그분에게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습니까? 이 문제는 당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개념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 조롱하고 그를 죽이라고 소리지른 배경에는 이거 유대 민족을 로마 식민지로부터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구원할 메시아 이거 이렇게 힘없이 죽는 건 아니다. 그래서 비위상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표현으로는 이 연약한 모습으로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가 메시아일 수는 없다 이러면. 로마 군대를 유대 땅에서 몰아내고 유대 민족의 주권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질문 던지게 되는 것은 왜 예수님을 인정하고 낙원에서 기억해달라고 한 그 사람은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기억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도 자신도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려달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도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기대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볼 때는 죽긴 죽는데 이 죽음이 이렇게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를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자기는 아직 모르지만 저 예수를 보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나도 저분과 같이 가고 싶다는 그 고난받는 과정을 지켜보고 사람들이 침뱉고 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을 듣고는 참 신기하다. 저분은 어떤 분이실까? 마지막으로 회심이 된 사람들이 니고데모도 그렇고 오늘 강도도 그렇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했던 그 바라바도 나중에 십자가를 보고 회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살았던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서 저거다 이걸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가시면 같이 가고 싶어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하고 거룩한 영원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의 주인이 되실 텐데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듀크 대학에서 가르쳤던 스탠리 하우버스 교수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주에서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떠나가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가 함께하라는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것들이 잃어버린 소모된 낭비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의미를 준다. 의미를. 의미 없이 낭비된 인생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렇잖아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민족의 주권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던 이 강도라고 그랬지만 강도가 아니다. 로마 제국이 볼 땐 강도지만 유대민족이 볼 때는 독립군들이에요. 야, 이게 실패가 아니구나. 예수 메시아가 함께 가는 곳을 결단하는 겁니다. 낙원을 영어로 패러다이즈라고 번역해요. 근데 이게 패러다이즈라는 건 한국에서 옛날에 사우나나 이런 데 꼭 이름을 이거 붙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뭐 사우나 들어갔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여기서 얘기하는 파라다이스는 낙원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이 완성된 어떤 세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현실화되는 그 세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현실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패러다이스를 찾으려고 그러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는 주로 남자들 노는 데 가 뭐 다 파라다이스가 붙어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라 그러면서 이런 패러다이스를 천국에 갔더니 뭐 엘리베이터가 순금이고 길가 벽돌이 다 다이아몬드라고 뭐 헛소리더래요. 또 그러면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런 집회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손에 잡으려고 하고 뭔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 걸 찾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낙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종말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의 세계예요. 난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 자꾸 알려고 하면 이단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으로 만족해야 돼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의 약속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돈이나 세상 명예나 자기의 노력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뭔가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고자 약속하신 생명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도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과 함께 이미 낙원에 들어간 현실을 오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예수님을 조롱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기를 간구해야 할 것인지의 결단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보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 생명의 세계가 낙원인데 지금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를 은혜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고 은혜의 비밀이에요. 제가 네 가지를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 은혜의 비밀, 내 인생의 고난의 흔적이 예수 생명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부활의 승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낙원이 아니면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지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오른쪽 왼쪽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낙원으로 영원한 인생길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을 앓고 거의 죽어가는 분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강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해요. 근데 죽어가던 사람이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목사에게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난 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본인 자신만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아, 좀 하나님 모르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겠죠. 근데 이분이 은행의 지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선생님 지점장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뉴욕 은행의 지점장으로 파견되었는데 본부는 따로 있고 거기 지점장으로 파견됐을 때 본부의 지시와 상관없이 은행을 소유한 사주의 견해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돈을 쓰고 본점에 하나도 보내지 않고 다 썼으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 강도죠. 그건 강도. 도둑놈이죠. 선생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인데 생명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살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게 도둑놈이고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복음인 것은 강도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강도가 천국에 갑니까? 신앙의 고백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자의 치유의 희망, 병자가 고침을 받고 건강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시작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병을 인정하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환자가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병 못 끼치죠.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침을 뱉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향해 예수님이, 못 박는 사람들 향해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걸 들은 거예요. 자기는 독립운동한다고 로마제국의 군인들을 모두 죽이고 싶어하는 민족감정의 증오로 살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야, 어떻게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스테반을 돌로 치는 거에 사람들이 돌 잘 치도록 외투를 받아들었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스데반을 죽이도록 사람들이 돌로 치게 돌 잘 치도록 그 사람들 외투를 들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문제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향해 웃으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사울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크리스토 스탠달이라는 하버드 신학교 교수의 입장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인생에 도전이 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꼬꾸러져서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이 예수를 만나고 저분이야말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주인이시구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 사는 곳 어디나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교회도 의인의식 가진 사람들 많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한테도 문제를 발견할 게 그 사람들. 이게 저 사람 이게 문제다. 죄의 고백은 없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된 예배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분이 나를 용서할 수 있다면 나도 용서받고 그분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 매달린 겁니다. 오직 예수께 용서를 위해서 매달립니다. 왜? 예수님은 용서하실 분으로 믿은 거예요. 용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조차도 영원한 생명의 의미로 승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방금 전에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저주와 야유와 조롱을 받고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기보다 죄인의 구원을 생각하고 용서해달라는 저분은 메시아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는 바로 그분이, 그렇다면 내가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소망, 마지막 입새 같은 최후의 소망, 그 소망을 예수에 걸고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 천국은 삶도 죽음도 하나님 구원 역사에, 하나님 나라에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주실 겁니다. 살아서 예수 잘 믿고 십자가 죽음에 내 죄가 죽고 예수의 부활의 날 함께 부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결단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를 조롱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부질없는 인생에 목매이지 않게 하시고 살아서도 주의 기쁨과 영광,
죽어서도 하나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낙원에 있기를 바라는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원한 축복들을 바라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은 나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이고 내 자식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게 무의미하고 헛된 게 아니라 주의 기쁨과 영광 되는 겁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남으로 중생의 죄 씻음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 기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뜻 안에서 생각과 뜻이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걸음걸음을 주님 지켜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심 역사일까요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사탄마귀 옆에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말씀에 떠나 바로